It's a messy commute with strong winds, flurries, and blowing snow impacting visibility. Environment Canada has issued a special weather statement for the GTA.안녕하세요. GTR이랑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추운 날 무조건 열량을 엄청 높이자는 마음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유명한 음식 하면 떠오르는 푸틴을 소개해드리고 예전 몬트리올에서 살면서 자주 먹었던 몬트리올 스모크 및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푸틴은 사실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라서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푸틴은 1950년대 퀘벡 시골에서 처음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몬트리올 북쪽에 위치한 드러먼빌과 워윅이라는 데서 서로 자기네가 먼저 만들었다고 언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그 장충동 족발이 누가 먼저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푸틴이 전 세계적으로 소개된 계기는 캐나다의 스타셰프 마틴 피카드가 몬트리올에 있는 자기의 레스토랑 오피에드 꾸숑, 우리나라로 하면 족발집인가요? 아무튼 그곳에서 프렌치 프라이 위에다가 거이관 있죠? 푸아그라, 그것을 올려놓고서 팔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먹어봤었는데 좀 짜고 오리간의 느끼함에 대중적인 입맛을 가진 저에게는 좀 투마치 하더군요. 가격도 엄청 비쌌고요. 푸틴이 1980년대부터 알려지게 된 계기는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을 원하거나 그냥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케찹을 찍어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레이비하고 늘어나는 치즈 커드가 올려진 프렌치 프라이를 보고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된 것 때문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고 있습니다. 냉동으로 된 감자튀김인데 요즘 새로 나온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매운맛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요즘은 이것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소스로 이용되는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그레이비 소스는 서양 고기 요리에 뿌려먹는 갈색의 소스로 주로 고기를 로스트할 때 나온 국물에 후추, 소금 등을 가미해서 만드는데 보통 슈퍼에 가면 믹스나 캔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서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 커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유가 치즈가 되기 전에 고체로 변화할 때, 즉 우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부에서 나오는 비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더 되실까요? 치즈 커드를 구하기 힘드시면 덩어리로 된 모짜렐라 치즈나 피자 치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 정말 간단하죠? 감자는 기름에 튀기셔도 되고요. 오븐이 있으시면 오븐에다가 구우셔도 됩니다. 네, 프렌치프라이가 다 돼서 푸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치즈 커드가 굉장히 단단해요. 녹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프렌치프라이가 좀 뜨끈뜨끈할 때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치즈 커드 구하기 힘드시면 뭐 모짜렐라 치즈나 피자용 치즈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이비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이 치즈 쪽으로 치즈가 잘 녹을 수 있게 듬뿍 다 넣으셔도 돼요. 그 캔 하나. 네,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푸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클럽 샌드위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보통 샌드위치, 그리고 몬트리올 스모크 및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이 지금 재료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몬트리올 스모크 및 샌드위치도 간단한데요. 오리지널 몬트리올 스모크 미트는 몬트리올에 가야 맛볼 수 있어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스모크 미트를 구입해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이 스모크 미트와 비슷한 콘 비프가 있는데, 콘 비프는 소금물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염장을 한 후에 수비드 방법으로 삶는 것인데, 요즘은 캔으로도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훈제를 한 후에 먹는 샌드위치가 몬트리올의 스모크 및 샌드위치나 뉴욕의 파스트라미 샌드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클럽 샌드위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럽 샌드위치는 마요네즈가 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빵은 홀윗 브레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핑은 제가 양상추, 토마토, 양파, 그리고 페퍼, 그다음에 피클 그 정도를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양상추를 넣고요. 그다음에 빵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 클럽 샌드위치의 맛을 더 있게 만드는 이제 베이컨이죠. 그다음에 토마토. 페퍼는 넣지 말까? 페퍼는 그냥 샌드위치에다 넣고 피클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샌드위치.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만드는 샌드위치. 이것도 마요네즈 듬뿍 넣고요. 양상추를 깔고. 햄. 햄은 뭐, 그냥
좋아하시는 햄 쓰시면 돼요. 어떤 햄도 상관없이. 살라미를 제가 좀, 이건 약간 매운맛 나는 살라미. 그다음에 이거는 독일 살라미 두 가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양파. 양파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페퍼. 이 페퍼가 들어가니까 매콤한 게 맛있더라고. 그다음에 머스타드 듬뿍. 케첩이 소금이 좀 덜 들어간 케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소듐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뭐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게 없는데. 이제 다 됐고요. 굉장히 크죠.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 빵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잘라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썸머린, 뭐 미니 썸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몬트리올 스모크밋. 햄이 아니죠. 네, 햄이 아니라 브리스켓, 차돌 사태 부분. 여기서 브리스켓이라는 거를 얇게 썰어 가지고 만든 그 미트예요. 몬트리올 가면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가 만들기는 제일 간단해요. 그냥 머스타르를 듬뿍 치는 거예요. 머스타르를. 이 고기 자체가 염장이 돼 있어 가지고 염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훈제를 하기 때문에 맛이 이제 들어가 있죠. 계속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저는 머스타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뿌려요. 이거 라이 브레드예요. 호밀 빵. 사실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 빵은 진짜 그냥 마른 빵인데 이 계통이 다 유대인들 계통이 이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빵들을 좋아했나 봐요. 절반을 이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몬트리올 스타일 스모크 밋 샌드위치. 이것도 끝났고요.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콜라. 샌드위치에 콜라가 또 빠질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따라하는 목표. 샌드위치에 콜라가. 다음에 푸틴은 원래 이곳 사람들이 전날 술을 마신 다음에 먹는
요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버전 해장 요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느끼하잖아요. 맥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실 맥주랑 마시면 저는 그래서 티는 맥주하고 마셔볼게요. 네. 아, 밖에 너무 추웠는데 이게 요리 만들고 나니까 이제 벌써 몸이 따뜻한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네, 한잔 하겠습니다. 아, 네, 벌써 이렇게 녹죠. 근데 이게 원체 딱딱해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나 피자 치즈보다 녹는 시간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미리 프렌치 프라이가 따뜻할 때 같이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스를 볶기 전에.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프렌치프라이를 이렇게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실제로 이게 또 치즈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요 이게 또 맛있어요. 이 치즈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지금 먹는 이 프렌치프라이가 좀 매운맛이 나는 프렌치프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끼함을 좀 잡아줍니다. 아무래도 근데 짠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은 이 그레이비를 직접 만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짜요. 열 사람들이 좀 짜게 먹으니까 새벽에 잠깐 나갔던데 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눈보라가 쳐가지고 네 이제 치즈가 좀 녹기 시작했죠? 이럴 때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찹쌀 불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사람들은 육회참 넣어서 드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몬트리올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모크 밋.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고기 전체를 삼겹살을 소금물에다가 한 4-5일 담궈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염장을 한 다음에 그 염장을 할 때 뭐 토우추, 뭐 머스타드씨, 그 다음에 뭐 고수씨 이런 거 같은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재놓는 거예요. 콘비프는 이제 물에다가 수비드 방법으로 이 고기를 익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콘비프고 이 몬트리올의 스모크 밋이나 뉴욕에서 유명한 그 파스트라미 이 샌드위치용으로 만드는 이 고기들은 그 다음에 훈제를 합니다.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트라미하고 몬트리올 스모크 밋이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원래는 몬트리올은 브리스켓을 사용해요. 삿갯살. 근데 이제 파스트라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다른 부위들
그 부위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브리스켓 사용해 가지고 만든다고 그래요. 뭐 뉴욕의 카츠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거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몬트리올도 이게 훈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밑이 두껍게 썰어 잘라는 데가 있고 뭐 얇게 써는 것도 있고 그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들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머스타드예요. 이 먹을 때 이거는 콜라하고 햄하고 틀리고 이게 고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스타드 소스 향하고 이 고기를 훈연할 때 뭐 통후추나 머스타드 씨 이런 거를 갈아 가지고 이제 고기 바깥에 이제 발라 줘 가지고 훈연을 하잖아요. 그 향이 이제 여기 이 고기에 배어 가지고 먹을 때 조금 특이해요. 향이. 그렇다고 뭐 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월남국수 먹을 때그 고수 향이 슬듯이 그런 향은 아니죠. 다른 샌드위치와 다르게 뭐 야채나 이런 걸 섞지 않고 그냥 호밀빵에 머스타드 소스하고 이 스모크 밋 딱 요 세 가지만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간단해. 몬트리올 가시면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거예요. 몬트리올의 유명한 레스토랑 뭐 슈월츠하고 던스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몬트리올에 있을 때 슈월츠는 다운타운에 위치해가지고 제가 못 가봤고 던스는 제가 자주 이용을 했었어요. 이게 근데 소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짠맛이 납니다. 아무래도 느끼할 때는 이 피클. 뭐 그냥 프렌치 프라이. 매운맛인데 맛있어요. 이번에는 그럼 제가 만든 썸머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뭐 햄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야채도 그렇고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페퍼 이거 매우 맵습니다. 뭐 토마토, 레터스 그 다음에 햄. 햄은 뭐 원하시는 햄들. 그 다음에 제가 살라미를 두 가지를 넣었어요. 살라미 독일 살라미하고 매운맛 살라미. 뭐 살라미가 뭐 블러니도 넣어도 되고 햄도 뭐 여러 가지 종류 넣으셔도 돼요. 이 빵은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마요네즈하고 뭐 케첩 이게 들어가서 이거는 맛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샌드위치.
근데 이거는 제일 안 먹게 되고 사실. 왜냐면 여기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때 이거를 매일 싸가잖아요. 그거 질려요, 사실. 물론 뭐, 안에다 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바꾸긴 하는데,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사실. 콜라. 근데 이 샌드위치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먹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네. 맛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샌드위치라는 건. 피클도 맛있어. 요즘은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짜게 먹었어요. 뭐 포테이토 칩도 짜고 모든 게다 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여기 사람들도 이제 짠 거를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짠 거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이런 피클도 소금 양이 적은 게 나오고 아까 제가 먹은 그 케첩도 이제 소금이 적은 케첩이 나오고.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클럽 샌드위치. 이 클럽 샌드위치는 어느 식당에 가도 비싸요.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아마 베이컨이 여기 엑스트라로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이 뭐라고 그러나요? 이쑤시개라고 그러나? 이거 꽂아주는 거랑 베이컨 들어가는 것 말고는 비쌀 이유가 없는데 클럽 샌드위치가 비싸요. 햄, 레터스, 토마토, 뭐 마요네즈, 그다음 베이컨 들어가는 거, 그리고 빵은 토스트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런 식인데 거의 다. 근데 맛은 있죠, 또. 베이컨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 샌드위치보다는 맛있어. 그래서 비싼 거야. 근데 이게 맛있어요. 맛은 있어. 베이컨이 근데 상당히 맛을 바꿔줘요. 솔직히 이 몬트리올 스모크 밋보다 저는 대중의 입맛이라서 그런지 이 스모크 밋보다는 이게 더 맛있네요. 클럽 샌드위치 넘버원.
그 다음에 푸틴 넘버 2, 그 다음에 몬트리올 샌드위치, 몬트리올 스모크 및 샌드위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일반, 사실 햄하고 이런 게 더 들어갔는데도 저한테는 이게 너무 예전에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네 번째. 근데 이 프렌치 프라이도 맛있다. 이거 매운 거 맛있어. 그리고 이 감자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이 은근히 맛있네요. 감자 껍질이 있는 거. 완전히 벗기지 말고 감자 껍질을 이렇게 잘 씻혀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네. 네, 그럼 저는 맥주를 조금 더 하면서 조금 더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샌드위치 같은 거 조금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붓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푸틴, 몬트리올 스모크 및 샌드위치, 그 다음에 클럽 샌드위치, 그 다음에 썸머린 같은 샌드위치, 일반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